조갑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깻잎수란 필명자입니다. 70을 바라보며 가는 세월을 붙잡아 놓고 싶은 할머니입니다. 저는 이 한평생 아무리 힘들고 숨도 제대로 쉴수 없는 고난이 닥쳐도 누구 하나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려 부단히 긍정의 마인드로 마음을 다잡고 밤낮없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허나 요즘 제 인생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TV도 전혀 보기 싫고 불타는 트롯맨의 7인방도 보기 싫어지고 더군다나 우승자를 보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열이 오른답니다. 제 자신이 왜 그러냐며 채찍도 해 봅니다만 답이 없네요. 비록 저뿐이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만, 선생님의 밤낮 없는 대변의 말씀에 힘입어 앞으로 바른 사람의 정체를 되찾으려 노력하겠습니다. 100년의 약속, 음원 공개가 있던 날, 세상에 이런 가수를 지하 벙커에 가두어 버렸네 하며 몇 시간을 응응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선생님, 부디 황영웅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들으며 희망적인 여생을 마칠 수 있도록 황영웅 가수 복귀하는 날까지 선생님의 귀한 응원의 말씀 이어주시길 간청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 가수의 콘서트가 열리면은 제가 선생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오늘 새벽에 써 올리신 댓글 편지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황영웅 사태는 이 본질이 황영웅 인권 탄압 사건인데 그것도 천재 가수 탄압 사건입니다. 천재적 가수들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소동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만약 외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세계에 알리면은 한국은 가수 탄압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골목대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장은 대장인데 골목에서만 큰 소리 친다고 그러죠. 저 넓은 세상에 나서면은 조무래기인데 골목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 골목대장 같은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만만하게 보이는 황영웅 가수를 이렇게 괴롭히면서 그것도 7년 전에 다 끝난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두 번이나 사과하고 6억 원이 넘는 상금을 눈앞에 두고 결승전 끝내지 않고 그냥 하차해 버렸는데 그러면은 하차하지 말라고 말려야 될 텐데 하차한 뒤에도 왜 자숙하지 않느냐, 왜 반성하지 않느냐, 전과자가 갱생 실패했다, 자선 콘서트 꾸미려고 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이런 나라. 더구나 이 기사가 만약 외국에 나가면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3만 명 이상이 기자라는 직업으로 먹고 산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진짜 기자는 한 사람도 없느냐? 왜 황영웅에 대한 이런 주장을 검증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왜 없느냐? 유튜브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퍼뜨리는 것은 유튜브의 생리상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언론기관이 있지 않느냐? 조중동도 있고 공영방송도 있는데 그 사람은 왜 황영웅을 욕하는 사람들의 주장만 전하고 황영웅을 편드는 사람들의 주장은 왜 전하지 않고 사실이 뭔지, 루머가 뭔지,
하는 것을 가려서 국민들에게 왜 전달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런 선동적 유튜브에 편성해 가지고 문신 사진까지 올린다? 야, 이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인 줄 알았더니 선진 경제 대국인 줄 알았더니 이건 완전히 저 어디 후진국 중에 후진국 야만성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제일 놀랄 것은 선진국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놀랄 사실은 황영웅의 젊었을 때 문신 사진 올린 겁니다. 아니, 문신이 지금 이게 범죄입니까? 문신이 범죄입니까? 월드컵 축구선수들 문신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세계적 유명한 스타들 문신하는 거 많잖아요. 아, 그런데 한국은 문신을 범죄로 여기는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방송 듣는, 저의 방송을 듣고 있는 언론사 종사자들은 빨리 최소한 황영웅 문신 사진은 내려야 합니다. 외신 기자들도 어리둥절한 지 아직은 황영웅 문신권을 취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영웅 문신, 그것도 한 언론사가 아닙니다. 지금 등록된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황영웅 문신을 올려놓고 그 문신이 조폭스럽다든지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 스캔들.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할머니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걸 어떻게 추스려가지고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고 희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치욕적인 것은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황영웅 인권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일종의 집단 자살로 가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나 저 CNN에서 제발 황영웅 가수 문신 이야기 안 다루도록 제발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아니 한국 언론의 명예를 생각한다면은 이거 하나는 빨리 해야 됩니다. 황영웅 문신 사진 내리십시오. 한국의 언론, 특히 기자들은 이 국제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골목대장처럼 큰 소리 치는데 해외에 딱 나가면은 아주 어디 저 총구석에 온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영어가 딸리니까 영어가 딸리면은 통역을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하면은 또 일장 연설을 합니다. 대답하는 사람보다 질문한 사람은 말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골목대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를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가수나 BTS 같은 가수나 손흥민 같은 운동선수들은 세계적으로 경쟁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황영웅도 그렇게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황영웅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한국의 기자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나라 바깥으로 나가서 국제적인 경쟁을 통해서 손흥민처럼 BTS처럼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골목대장 한국 기자, 한국의 언론 속에는 아직도 조선조의 양반, 선비, 명분론 그런 데 젖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나쁜 근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직업이 가수가 아니고 정치인이었다면 이렇게 모질게 하겠습니까? 황영웅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속성이 조선조 양반입니다. 수구 반동 세력입니다. 감사합니다.